바쁜 현대인이 조금이라도 더 든든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아침 식사. 간단하게라도 꼭 먹게. 아침 안 먹으면 기운이 없어서. 푸짐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다 맞벌이고. 진수성찬까지는 아니어도 건강하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든든한 한 끼인데요. 그런데 이 음식의 경우에는 빈속에 먹으면 그다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위염이나 궤양 같은 것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커피일까요? 아침밥 대신 먹었던 이 음식들에 대한 수상한 소문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 텅 빈 속을 든든하게 채워줬던 식사 대용 음식이 오히려 속을 망친다는 무서운 이야기. 식사 대용. 우리가 식사 대용으로 흔히 먹었던 이 음식. 우유 아닌가요? 이 음식의 정체가 무엇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칼슘과 단백질을 고루 공급하는 식품이 사실 흔하지가 않아요. 평소에 음식으로부터 얻는 칼슘이나 이런 적정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분들한테 손쉽게 이제 보충을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죠. 영양 가득! 아침 빈속을 달래주는 식사 대용의 대표주자. 바로 우유가 아침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이란데요. 빈속을 부드럽게 채워주는 우유, 아침 대용으로 안성맞춤이었는데요. 먹고 나면 속쓰림도 사라지는 것 같아 꾸준히 사랑받아온 식사 대용이었습니다. 뭔가 오히려 그런데 해줄 것 같은데. 아침 식사 대용으로 우유만을 공복 시에 섭취할 경우 조심해야 합니다. 아니 우유가 왜 안 되는 거죠? 우유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이제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상당히 그 사이즈가 큰 고분자 형태의 단백질이에요.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일반 단백질보다 입자가 큽니다. 이 큰 입자를 소화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많은 위액을 분비합니다. 게다가 공복인 상황에서 과다한 위액 분비는 위 벽을 손상시킬 위험이 높다는 건데요. 위가 비어있는 공복인 상태에서 이렇게 위산 분비를 자극을 하면은 위산이 많아지면서 위의 점막 잔체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공복에 마시는 우유는 위의 연동 운동을 자극합니다. 이는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흡수되지 않고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아침 대용으로 우유는 위도 상하고 영양소 흡수도 적기 때문에 절대 금물인가요? 우유 자체는 칼슘과 단백질을 총 섭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근본이기 때문에 아침에 드셔야 할 경우에는 우유만 드시는 것보다는 소량의 빵이나 시리얼 같은 음식이랑 함께 드시면은 이런 부작용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우유를 조금 따뜻하게 먹는다면 소화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 따뜻한 우유는 소화 흡수 작용을 잘 받기 때문에 위벽을 덜 자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아침 빈속에 먹으면 좋지 않다는 소문 속 음식은 바나나라는데요. 아니, 다 좋은 것 같았던 것들이 안 좋네요. 공복에 바나나를 섭취하면 혈액 속에 마그네슘 수치가 높아져 건강에 안 좋다는 소문의 내용. 편의점에서 아침에 먹기 좋게 이렇게 판매까지 되고 있는 상황. 출근길에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던 과일이었는데요. 정말 공복에 바나나가 좋지 않은 걸까요?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요? 이건 뭐 아침에 먹어도 된다는 건지 먹지 말라는 건지 알쏭달쏭합니다. 바나나에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양은 상관이 없어요. 혈압을 낮춰주는 좋은 미네랄이거든요. 현대인에게 부족한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하지만 공복에 바나나를 섭취할 경우 마그네슘 수치가 갑자기 상승하면서 혈액 내 칼륨 수치와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고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데요. 아침에 배를 채워주던 바나나도 포기해야 하나요? 심장 질환 갖고 있는 일부 환자분들에겐 맞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한두 개 정도의 바나나 섭취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바나나 한두 개 정도의 양은 마그네슘과 칼륨을 적절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적의 양. 건강한 사람이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적당량 섭취하는 것은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아침 식사 한 끼가 된다고요. 이어서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세 번째 음식, 바로 고구마인데요. 고구마 역시 간편하게 식사 대용으로 먹었던 음식.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고구마는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사실 빈속에 먹으면 그다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이 답답함. 이유가 뭐죠? 사실 고구마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함께 칼륨과 각종 비타민으로 영양이 가득한 건강식품인데요.
전날 삶아놓았다가 아침에 먹어도 달달하니 맛있는 고구마. 그런데 왜 먹지 말라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 고구마에 악효질과 탄닌 성분이 있거든요. 특히 아무것도 먹지 않은 공복에 고구마를 먹게 되면 악효질과 탄닌 성분이 위벽을 자극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위벽이 손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위산 분비가 안 된 아침에 특히 이제 장이 위장이 약간 알칼리 환경 쪽에 가까울 때 그런 성분들을 먹으면 더 불용성 염 같은 게 더 잘 생겨요. 그래서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먹거나 식후에 디저트 정도로 조금 드시는 건 문제가 없겠다. 결국 고구마는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게 좋고 바나나의 경우 건강한 사람이라면 한두 개 정도가 최고의 식사 대용 음식. 우유는 따뜻하게 데워 먹는 게 좋다니 든든한 아침으로 활기찬 금요일을 시작해 볼까요?